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엔 뭐 살까 시간인데요. 아, 지난주에 이제 아스트레이 두 개를 했었는데 굉장히 네, 레드프레임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군요. 과반수 이상이 레드프레임을 구입하시겠다고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블루프레임은 왜 야, 글쎄요. 아니, 레드프레임 팬이 더 많으니까요. 네, 이해합니다.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의견을 받아봤는데 이 녀석들을 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바로 HG 트랜지언트 건담과 트랜지언트 건담 글레이셔입니다. 둘이 똑같은데 색깔과 파츠가 좀 다른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프라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약간 이 좋아하는 컬러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들이면은 뭐 아마 그 뭐 다 후보로가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밝은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트랜지언트, 좀 어두운 컬러 좋아하신다면 글레이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랜지언트 건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얗고 순백색에 아주 컬러링이 이쁜데 거기에 클리어 블루를 사용해서 다량 사용을 해서 아주 화사하고 아주 이쁜 그런 컬러링과 그런 파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쭉쭉 뻗은 직선적인 이 디자인이 매우 돋보인다고 할 수 있죠. 프로포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정말 잘 나왔고요. 대신에 디테일이 좀 아쉽습니다. 무장 디테일은 살아있지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빔 파츠는 없다는 점은 조금 저는 아쉬웠고요. 그 외에는 뭐 가동률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이죠. 네. 네, 그럭저럭이죠. 다리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도 가동률로 먹고 사는 프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글레이셔입니다. 아주 다크다크하고 보랏빛이 아주 진한 컬러로 되어 있죠. 트랜지언트 건담이랑 다르게 검은색이나 보라색을 베이스로 사용을 하고 클리어 퍼플 파츠들을 사용을 해서 다량 사용을 해서 더 화려해졌습니다. 트랜지언트 건담에서의 그 파츠를 일부 이제 백팩으로 빼고 클리어 파츠를 더 많이 사용을 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팔뚝에도 클리어 파츠, 어깨에도 클리어 파츠, 가슴에도 클리어 파츠, 무릎에도 발에도 모든 곳에 클리어 파츠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정말 화려합니다. 이게 특히나 뒷모습의 이 X자의 날개에도 정말 화려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비슷합니다만 프로포션 부분은 개인적으로 얼굴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포션은 좀 약간 아쉬운데 이제 대신에 디테일이 더 뛰어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리어 파츠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화려합니다. 그 외 가동률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뭘 사시겠습니까? 뭐 색깔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뭐 취향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둘 다 전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글레이셔 쪽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어두운 색깔을 좀 더 좋아해서 파란색도 좋아하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또 궁금하신 또 이제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씨.